하남시에 위치한 한 식용 달걀 판매 업체. 수백여 개의 달걀을 보관 중인데 상태가 한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. 군데군데 금이가 있고 아예 깨진 것도 적지 않습니다.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운반, 진열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. 부천의 한 달걀 판매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 수집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. 사장님 지금 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나와서 확인서 오늘 신고를 할 거고. 폐기해야 할 달걀을 버젓이 보관하다가 걸린 것도 있습니다.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식용란 수집 판매업, 알 가공업체 등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을 적발했습니다. 앞으로도 경기도는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식용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